네, 오늘은 서브를 하실 때 뒤에서 트로피 모션에서 그리고 트로피 모션 하신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갈 때 라켓이 뒤로 돌아갈 때 여기에서 멈추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일부러 멈추시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돌리고 계시다가 라켓이 이쪽 그 뒤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뒤로 빠지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라켓을 들고 있다가 여기에서 들고 있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돌리지 않고 그냥 내리는 거죠. 내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또 이렇게 그냥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처음에 서브를 배울 때는 이걸 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힘을 빼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손목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엘보로다가 이제 이 느낌을 돌리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고칠 때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 방법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코치들이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도구를 그리고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어떤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공두 개와 두개 정도와 그리고 긴 양말이 하나 있으시면 돼요. 긴 양말에다가 공을 끝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 가방에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는 도구인데 뭐 도구가 아니죠. 사실 이게 양말이 있으면은 그냥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혼자서도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국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예요. 미국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하라고 해도 연습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한국 분들은 뭐 가르쳐 드리면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게 될 때까지 하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이렇게 끝에 있으면은 이 라켓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의 이 양말로 이제 여기서 스윙을 할때이 양말로 손목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또안 돼요. 손목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등에 맞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최대한 걸리지 않게 이렇게 계속 이런 스윙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손목을 쓰지 않게 돼요. 뒤에서 손목을 여기서 뒤에서 손목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라켓이 아니라 이제 그공 자체가 양말 자체가 이쪽으로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손목으로 하면 이게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엘보로 여기에서 뒤로 돌려서 등 뒤로 돌려서 하려고 그래야 돼요. 거울을 보실 때 거울을 보고 연습하신다면은 최대한 양말이 등하고 가까이 돌아야 돼요. 이거를 등하고 가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 그 서브를 그러니까 돌리시는 거는 느낌을 아시는데 그 느낌을 아시는데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목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라켓을 그리고 이거 양말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엘보를 써서 이렇게 등 뒤로 돌리면은 이걸 계속 집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 하시면은 라켓을 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해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멈췄다가 가는 느낌을 없앨 수 있을 때이 방법을 쓰시면은 최대한 부드러운 스윙을 계속 여기서 물론 여기서 타이밍은 좀 다르죠. 타이밍은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트로피 모션에서 멈추는 느낌을 이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해치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뭐 멈췄다가 가는 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돌리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면은 좀더 빨리 안 좋은 습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